반갑습니다. 파무비 연출감독 유승엽입니다. 웹드라마 남과 북 21부작을 마치며 아는 사람만 안다는 숨겨진 이스터에그를 공개하려 합니다. 파무비 이스터에그는 유튜브 미공개 기능을 이용해 본편의 뒷이야기, 반전 결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편 속에 암호화로 숨겨져 있어 시청자가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이 영상은 구독자 이이님께서 편집해주신 영상에 사용 허락을 구하고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은 강력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남과 북 1화, 북한 간첩이 남한에 넘어오는 과정. 본편 유튜브 영상 태그 안에 링크를 숨겼습니다. 저기 보시는 코드를 유튜브 영상 URL에 적어 넣으시면 이스터에그 38선 북침 사건이라는 제목의 미공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남과 북 2화, 오늘도 평화로운 화장실. 본편 한국어 자막에 코드를 숨겼습니다. 이스터에그 주연을 빛나기 위한 캐릭터 엑스트라의 이야기 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 3화, 방귀의 위험성. 해당 편은 육안으로 코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다운받은 뒤 44초 부근의 하이라이트 값을 조정하면 화면 우측에서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코드는 이스터에그 주마등을 보았을 뿐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4화, 말년 병장대 북한 간첩. 3분 36초에서 투명한 선 같은 것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화와 마찬가지로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하이라이트 값을 조정하면 일정한 무늬가 형성되는데 이 선을 이어붙이면 QR코드가 만들어지고 인식 찍기면 이스터에그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5화, 같이 사는 친구가 북한 스파이 같다. 5분 5초 레터박스에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과 북 6화, 금사빠 특징. 4분 53초, 속삭이는 소리를 역재생하시면 알파벳이 들립니다. 영상에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리는 알파벳의 악센트 유무로 대소문자를 구별했습니다. 해당 코드를 입력하면 이스터에그 돈 좀 빌려주라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7화, 북한말 대 남한말 끝말잇기. 영상 초반 파워위 인트로에서 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 대문자를 제외한 문장들을 한영키 받고 키보드 그대로 입력하시면 이스터에그 데자뷰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8화, 군대 선임이 이중인격일 때. 이번 이스터에그는 본편이 아닌 제 페이스북에 숨겼습니다. 동영상 업로드 일정에 맞춰 페이스북 유승엽 계정에 게시물 하나를 올렸는데 약 1000장의 사진 맨 아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진 설명에 코드를 적었습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손에 불티나게 드래그해서 찾아야 했습니다. 이스터에그 그림자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9화, 와이파이 비밀번호 장난 꿀팁. 3분 8초에 이스터에그 링크를 적어 넣었습니다. 이스터에그 한글로 와이파이 0123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10화, 시리아 자폭회. 본편 유튜브 영상 태그란에서 확인할 수 있는 DQ, SDZ, Q0C, GBD를 무작위 배열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가 24가지이므로 여러 번 시도하셔서 찾아야 합니다. 이스터에그 공권력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12화, 김민수 뭐하는 놈인가. 남과 북 1화부터 11화까지 공통적으로 가장 처음 1프레임에서 알파벳을 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화 영상 초반 13571191086422는 1부터 11까지의 순서를 배열한 것이며 이 순서에 맞게 알파벳을 대입하면 이스터에그 레코딩 3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13화, 브금의 중요성. 본편 아우트로에 숫자들과 사각 표시가 보입니다. 화상 키보드를 칸에 맞춰 넣은 후 숫자 순서대로 키보드에 글자를 누르면 이스터에그 출국 라이브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14화, 저격대 저격대 저격. 1분 58초, 총 1년 번호의 코드를 숨겼습니다. 이스터에그 수신자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 북 15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정신고문.
이번 편은 오후 9시에 올릴 것이라고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했던 영상입니다. 자세히 공지마저 떡밥이었습니다. 3분 5초 사다리와 음료수 캔에 코드를 숨겼습니다. QCW32와 P1F4BC 이렇게 두 코드입니다. 여기서 앞서 공지했던 3원 6이라고 주장하는 아인슈타인 사진에 따라 PCW3U를 PCW6U로 바꿔줘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두 코드를 이어붙이면 이스트에그 고막 파괴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가복 16화 미래를 보는 남자가 자살한 이유. 5분 23초 수학 문제 형태로 암호화시켜 코드를 숨겼습니다. 해당 문제는 각각 연립 방정식, 2차식 곱셈 공식, 이항 정리 공식, 수치어터의 정리 공식을 다루고 있으며 이를 프리밋 대입하면 이스트에그 세계관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가복 17화 해커 대 해커. 유튜브 특수효과 기능을 이용해 숨겼습니다. 영상 마지막 추천 동영상에 썸네일과 제목을 13화로 위장해 두었습니다. 추천 동영상을 클릭하면 이스트에그 사망보고 편으로 연결됩니다. 이스트에그를 찾은 현재는 남가복 18화로 변경되었습니다. 남가복 18화 특수부대 간첩이 무서운 이유. 편집 프로그램으로 가져와 감마값을 조정해 하단 레터박스를 확인하면 자막이 나올 때마다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어붙이면 QR코드가 나오며 인식시키면 이스트에그 외계병사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가복 19화 어나니머스와 북한 간첩이 동맹 맺은 이유. 이번 편도 15화와 마찬가지로 오후 9시에 올릴 것이라고 커뮤니티를 통해 공지했던 영상입니다. 물론 떡밥이었습니다. 이스트에그 코드는 유튜브 영상 태그에 암호화시켜 넣었습니다. 코드에서 플러스 7이 반복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커뮤니티에 올린 GMT 플러스 7에 맞게 GMT를 무작위로 대입하셔야 합니다. 태그에 같이 있던 3%는 GMT를 경우의 수에 맞게 대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게 입력하셨다면 이스트에그 남북회담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북 20화 남한대 북한 현대전. 본 영상은 공개 당시 최초 기능을 이용했습니다. 영상 아우트로가 나오면서 채팅으로 암호화된 코드를 공개했습니다. 쉬프트를 이용해 대소문자를 반대로 적어 넣으면 이스트에그 국적 없는 감첩 편으로 연결됩니다. 남과북 이스트에그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스트에그 링크는 각화 영상마다 댓글 상단에 올려두었으니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링크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